자, 두 선수가 첫 대결을 펼칩니다. 승리를 거두는 선수는 16강에서 김상아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16강은 일단 이겨놓고 봐야 또 만날 수 있는 상대니까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1-5-7의 초구 지정 포메이션입니다. 선수들이 공략법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또 만만치가 않은 배치예요. 네, 맞습니다.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빨간 공을 이용해서 화면 위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혹은 이제 노란 공을 이용한 비껴치기를 쳐야 되는데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는 배팅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노란 공 비껴치기 같은 경우는 일목초코의 키스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떨림을 좀 이겨내면서 쳐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윤정 선수도 이제 본인 소개할 때 보면 본인의 그 파워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택지가 지금 빨간 볼 뒤돌려치기 선택하네요. 뒤돌려치기로 가는데요. 아래쪽으로 갔을 때 여기서 네. 키스 타이밍이 한번 있어서 여기서 키스 타이밍. 네. 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키스를 빼려고 하면 상당히 예민하게 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민하게 치면서 뺄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키스가 낫다는 건 아니고요. 자, 최혜미 선수. 자, 노란볼이 최혜미 선수의 큐볼인데 부드럽게 걸었어요. 두께 잘 걸었어요. 좋은데요? 까다롭게 선 거 아닌가라고 뭐 잠깐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가볍게 선택도 빨랐고 득점을 또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잠깐 생각하신 게 맞는 말씀이었던 게 저 공의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됐었거든요. 네. 까다로운 배치를 너무 편안하게 쳐서 쉬운 배치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직접 봤어요. 짧아 보이는데 네, 조금 짧았네요. 일단 첫 이닝은 2점짜리 기분 좋게 시작을 한 최혜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진행도 그렇고 샷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죠. 네. 네. 두 선수의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하윤정 선수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 가서 건축학 전공하다가 또 적성에 안 맞아서 경제학으로 또 전과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건축학의 또 이제 맛을 본 거 아닙니까? 테이블 위에서 또 어떻게 또 설계를 해나가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은 조금 회전이 많이 부여가 됐고요. 지난 시즌은 그러니까 5차 대회 휴온스 대회에서 8강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하윤정 선수. 하윤정 선수가 대단한 게 당구 치려고 한국 온 거예요. 네. 한국에 왔을 때 당구를 치게 되고 그 당구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미국 생활을 다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온 거죠. 자, 최혜미 선수 멀리 있는 빨간 볼. 자, 뒤돌려치기 형태로 칠지 앞돌리기로 갈지. 아, 파워풀한 스트로크인데 이게 헤스가 났습니다. 뒤돌리기와 앞돌리기를 동시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뒤돌리기 네.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었어요. 자,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 요 타이밍에 또 키스가 나고 말았어요. 네. 앉아있는 의자가 국내에서 대회할 때와는 좀 사뭇 다르네요. 약간 여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배치가 좀 까다로운데요. 단장 장단으로 시도가 됐는데 배치가 까다로운 이유가 일목적구의 두께를 얇게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얇게 치면 키스가 바로 위험하기 때문에 두께를 좀 쓰다 보면 짧은 각도를 만들기가 어렵죠. 게임을 또 이제 그렇게 좋아서 뭐 게임에서 취업도 좀 생각을 했었다고 하던데 네. 게임하듯이 이렇게 또 좀 편안하게 당구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최혜미 선수가 이제 멀리서 자 뱅크샷 보나요? 자, 뱅크샷 같죠? 조금 두께가 얇게 맞았습니다. 4전 3선 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세트가 11점이고요. 2대2가 되면 승부치기로 펼쳐지는 32강전.
하윤정 선수 일단 옆돌리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옆돌리기가 일단 가능하고 뭐 쿠션이 코너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첫 득점에 성공하는 하윤정. 점은 잘 만들어냈고 다음 배치 포지션도 참 잘 해냈는데 조금 까다로운 배치로 섰어요. 아무래도 각도를 만들려면 타격을 좀 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네. 자, 노란불에 좀 힘을 실어야 하는 배치. 이게 돌아 나오면서 이건 잘 빠졌는데 득점이 안 됐습니다. 항상 보면 부드럽게 굴려치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좋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속도만 올리는 게 좋고 지금처럼 이제 약간 타격을 줘야 되는 공들은 확률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두께도 어렵고 당점도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자, 2대1로 앞서고 있는 최혜미. 지금 흰볼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비켜치기 되어질까요? 네, 그런 형태로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예리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타이밍. 근데 네. 배치가 워낙 어려웠죠. 네.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하고 플레이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국내에서도 보면 베트남 관광 참 많이 가잖아요. 선수들은 뭐 관광은 아닙니다만 가서 또 대회도 잘 치르고 또 베트남에서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는데요. 내공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기울기였기 때문에 그 밀림을 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좀 긴장된 얼굴 표정이 딱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긴장감이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경기도 그래도 이제 경험을 했었던 하윤정 선수인데요. 엄청 떨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너무 떨려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긴장하면은 이게 스트로크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자, 이거 잘하면 이게... 행운의 득점이 강해요. 이게 행운의 득점. 하윤정 선수가 지금 득점이 거의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최혜미 선수의 이 득점은 좀 큽니다. 여기서 연타를 만들어내야 돼요. 최혜미 선수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 불과 키스가 났는데 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득점이 되는군요. 자, 근데 다음 배치가 만만치 않게 섰어요. 양쪽 옆돌리기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뱅크샷 갑니다. 네, 뱅크샷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3뱅크 빨간 볼에 네, 살짝 짧긴 했는데 걸릴 뻔했어요. 네,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걸려야지만이 득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런 배치들은 안 맞더라도 두껍게 안 맞히려고 칩니다. 최혜민 선수의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선택이었고요. 길게 쳐서는 답이 없는 그런 그렇죠. 배치였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6이닝에 접어들었는데 한 점에 그치고 있는 하윤정. 자, 지금도 배치가 까다롭죠. 자, 이거 걸어치기를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키스도 위험하고 각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팅을 싫기에 내공이 네.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힘이 거의 없죠. 이렇게 쳐서는 쉽지 않죠. 네. 내공이 좀 떨어져 있으면 배팅을 하기가 괜찮은데 저렇게 내공이 붙어 있으면 배팅을 주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긴장한 듯 보이는 하윤정 선수인데 네. 긴장하면 그 시야도 좀 좁아져서 이제 선택지가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시합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거 영상을 복기를 해보면 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친다고 라고 생각하는 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최혜미 선수의 공격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하윤정 선수에게 좋은 공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넣어치기가 가능은 합니다.
일단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 선수가 워낙 그 속도감 있게 플레이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민 선수가 맞아 들어가면 하윤정 선수는 이제 소위 최민의 페이스에 좀 끌려다닐 수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키스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낄 수 있는 배치긴 하지만 잘 튕겨 놓으면 충분해요. 아,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다고 했던 게 네. 빨간 공이 조금 두껍게 맞으면 노란 공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두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키스 부담을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뱅크샷 두 차례 시도해서 다 득점이 되지 않았던 하윤정. 자, 최민 선수. 자, 멀리 있는 볼. 앞돌리기죠. 흰 볼에 자, 오른쪽으로 공략. 아, 이게 두께가 짧게 들어오는데 오,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아, 좋아요. 성공이 됐어요. 참 이 최민 선수의 플레이가 매력적인 건 사실 좀 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득점 기회지만 또 조심스러운 배치들에서도 굉장히 선택이 빠르고 시원시원합니다. 네. 진짜 시원시원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자, 옆 돌리기. 아, 이거는 멈칫하는 이유가 길게 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네. 좀 많이 길게 쳐야 되고 길게 칠 거면 여기서 키스 한번 위험하고요. 지금 공 같은 경우는 키스가 안 났다 치더라도 좀 짧았어요. 네. 네. 지금 공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8이닝에 접어들었는데 하윤정 선수가 좀처럼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조금 조금씩의 위험성과 애매함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넣어치기를 치는데 얇은 듯하게 잘 맞고 들어가야 돼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가 이게 오, 잘 들어갔어요. 오, 좋습니다. 네. 지금 3이닝 동안 계속 뱅크샷 시도를 했는데 드디어 득점에 성공. 그러니까 일목적구의 두께가 두껍게 걸리게 되면 내공이 끌림성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회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절반 이하 두께로 살짝 맞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아주 잘 쳤습니다. 빨간 볼 뒤돌리기 지금 직접 보는 건가요? 네, 네, 예리한 각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를 좀 짧게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자, 빠른 선택을 해봤던 하윤정 선수. 자, 그리고 최민 선수에게 배치가 나쁘지 않게 왔어요. 네, 흰 볼의 왼쪽 옆 돌리기. 이거는 뭐 빠질 틈이 없죠. 네. 아, 근데 득점 이후에 배치가 마음에 안 드네요. 표정이 안 좋죠. 이목적구를 맞고 내공이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온다던가 일목적구 좀 이목적구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코너에 박히면서 자, 이걸 앞돌리기로 아래쪽 장단으로 아, 이거를 원백크 넣어치기로 갑니까? 네, 넣어치기로 가네요. 자, 오른손이에요, 근데. 오, 오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이게 오른손이다 보니까 회전이 조금 네. 빠졌나 봅니다. 왼손잡이 최민 선수가 이제 오른손으로 공략을 했는데 아, 살짝 짧아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참 잘 쳤네요. 최민 선수의 찡긋하는 표정이 항상 나와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윤정 선수에게 이제 7만원 공이 왔습니다. 어려울 땐 어려워서 못 쳤다 치고 7만원 공이 딱 왔을 때 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배치를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또 불편하거든요. 자, 조금 두껍게 맞긴 했는데 질로 괜찮죠? 네, 무난하게 득점됩니다. 긴장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예, 선택지의 폭도 좀 좁아지고 또 일단 긴장하면 스트로크가 평상시처럼 좀 편하게 안 나가죠. 그렇죠.
항상 그 표현 많이 하죠. 누가 팔을 뒤에서 잡고 있다. 네. 큐가 안 들어간다. 팔이 안 접혀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 3뱅크인데 오히려 빨간 공을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노란 공은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 오. 아, 참 잘 쳤는데 아쉽네요. 네. 얇았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5대에서 한 점차까지 따라붙은 하윤정. 어, 그러면서 최혜미 선수에게 너무 좋은 공을 줬어요. 네. 자, 흰볼 뒤돌리기 매치. 자, 여기서 뭐 1목적구의 포지션은 좀 좋게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2목적구가 잘 맞아야 돼요. 득점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나쁘게 배치가 쓰진 않았습니다. 네. 자, 핸볼 뒤돌리기 5 쿠션으로 득점이 됐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칠만하다. 네, 칠만한. 네. 배치가 열렸고요. 자, 이것도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리플레이가 또 못 따라가네요. 여자 선수들 중에 코드렁에 가까운 선수를 찾자면 최혜미 선수일까요? 그렇죠. 워낙 네. 스트로크의 속도가 빨라서 지금 리플레이 보여주면 다음 샷 놓칠 가능성이 있죠. 자.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역회전 넣어치기인데 아, 달아나는군요. 네.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자. 넉 점 남았습니다, 최혜미. 자,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몇 점 남았습니다. 석 점쯤 남으면 이제 상대 선수는 약간 좀 비상등이 켜지는데요. 최혜미 선수가 이제 한두 점만 더 기록하면 하윤정 선수가 약간 좀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자, 지금도 예민하게 키스를 빼고 와야 됩니다. 자, 키스 잘 뺐고요. 잘 뺐어요. 자, 내공 각도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이닝이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좀 대등한 분위기로 가져가느냐가 이번 1세트 이번 이닝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이게 득점이 되면서 흰볼과 빨간볼이 좀 붙었어요. 배치가 참 어렵게 섰는데 우회전 입사반사 혹은 역회전을 살짝 이용하면 옆돌리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아, 역회전 너무 많아요. 네. 아, 그리고 또 공을 또 좀 좋게 열어줬습니다. 자, 빨간볼 뒤돌리기 자세를 한번 취했다가 다시 한번 풀었다가 너무 두꺼우면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어요. 네. 뭐 아예 두껍게 처리를 했네요. 아, 그러네요. 아예 지금 단단으로 일목적구 컨트롤 했고 어우 멋진 플레이. 어중간한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일어났을 때 아예 두껍게 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좀 많이 두꺼운 것 같아요 지금. 네. 어, 네. 내공이 이 궤도로 보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라인보다는 조금 뭐 조금 더 짧은 라인으로 파이브 쿠션 형태로 맞추려고 했었겠죠. 이거를 돌려냈습니다. 최혜미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그런 플레이들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득점은 안 됐습니다. 지금 득점은 안 됐네요. 자, 8대5. 하윤정 선수 또 배치가 애매한데요. 가마치기 형태의 뒤돌려치기와 투뱅크샷 이 정도쯤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살짝 가만히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도 가능할 것 같고 되돌아오기 선택을 하네요. 조금 두껍게 맞았죠. 네, 많이 분리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상대에게 공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점수대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하윤정 선수에게는 배치가 조금 잠기고 있고 최혜민 선수에게는 배치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네. 지금 배치는 이제 키스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도 감안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벽돌리기인데요. 네. 그래도 두껍게 밀고 나가면서 키스를 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요. 아, 자 횡단 시켜놓고 오 아, 좋아요. 잘 쳤습니다. 자. 일목적구의 두께를 최대한 두껍게 맞추면서 내공의 각도를 맞춰주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아주 잘 쳤습니다. 아, 큐볼 움직이는 거 보면 참 묵직하게 다닙니다. 네, 시원시원하죠. 네. 자, 이거를 지금은 되돌아오기를 만들려고 했군요. 네. 7이닝부터는 이제 메이닝 한 점 한 점 한 점 두 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최혜민 선수가 소나이 같은 득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좀 안 찰 거예요. 그렇죠. 최혜민 선수 입장에서 네. 네. 두 선수가 지금 한 이닝 뭐 석점 이상의 좀 빅 이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닝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뒤돌려치기 혹은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배치가 까다롭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리기예요. 어 이번에는 괜찮아 보이죠. 조금 짧아질 것 같습니다. 아, 살짝 짧아요. 자. 보면 앞돌리기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공 중에 하나가 네. 회전을 주고 얇게 맞춰야 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회전을 많이 주고 조금 얇은 두께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가 이제 앞돌리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네. 이렇게 짧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네, 거리도 멀고요. 무회전으로 두께만 맞춰낼 때는 그래도 조금 오, 낮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안쪽에 더블 쿠션입니다. 장장 단으로 오. 아 멋진 샷이네요. 깔끔하네요. 아, 잘 칩니다, 최혜민 선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치도 좀 열려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운 배치가 오더라도 지금 세트를 이기고 있고. 그리고 일목적구가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께 설정도 좀 용이하고요. 네. 그 난도를 떠나서 최혜민 선수는 뭐 한 점 정도는 한 이닝에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잘 쳤네요. 마무리를 짓는 최혜민 선수입니다. 자, 11대 5로 1세트를 가져가는 최혜민 선수. 아, 지금 1세트는 두 선수의 경기력 차이가 조금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뭐 한중 선수가 좀 어려운 배치를 받긴 했습니다만. 네. 득점 깔끔하네요. 네. 자, 2024 PBA LPBA SY 바자르 하노이 오픈 LPBA 선수들의 32강전 하윤정과 최혜미의 1세트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최혜미 선수가 11대 5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